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저번 주와 똑같은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예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올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방군의 주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와 같은 자격을 받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인으로서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삶의 모든 믿음 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이 교회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시고 또 통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을 만들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지금 주 예수께서 그 손에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즉 교회의 사자를 당신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오늘 교회와 교회 사회를 거니시며 그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과 주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라고 믿는다면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의 눈에 다 이와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 예수께서는 진실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또한 통치하십니다. 믿으시고 믿으셔서요. 진실로 후회가 없는, 후회가 남지 않는 영원토록 1천억 정도를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 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자유로워질 찬스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영원히 버림을 받으면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버림을 받으면, 심판받으면, 불 속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며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탈출도 없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도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개개의 교회들, 각계의 교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의 손 안에 그대로 있는 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도중에 그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결코 흘려 들어버리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또한 통치자로서 지배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주님으로서 진실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분의 음성, 신약 성경도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지지 못한 성령의 음성까지도요. 오직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고냐?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돌아오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음성은 계속 거듭 되풀이되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실과 변명을 말할 뿐이지요. 정말로 믿고 싶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건 보이지 않건 들리건 들리지 않건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덕이고 갈급한 사람은요, 눈에 물이 보이지 않아도 어찌되었건 물을 구하고 어찌되었건 식량을 구하죠. 지금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먹을 것을 보여줄 때까지 마시게 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여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배가 고프다면, 굶주렸다면, 갈급하다면 스스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먹어라 마셔라 라고 누군가가 권하지 않으면 권해도 아니요 난 안 먹어요 난 안 마셔요 절대로 이 입술을 닫은 채로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입을 벌려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마시려고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기분과 감정이나 생각의 단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행위로서 생활로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마귀의 이 세상의 소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들 또한 진실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틀림이 없는 믿음 그와 같은 생활을 살기를 원하여 지지난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오늘 또한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져 있는 침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존재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지금 서지 않으면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후에 자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쳐서 때를 놓쳐서 찬스를 놓쳐서 시간이 지나 문득 살펴보니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지 못한 채 그 나라로 갈 길이 닫혀지고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이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행의 믿음을 먼저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지 않는 것 천국의 가장 구석진 곳이라도 좋으니 정말 감사 억만 번을 감사해도 정말 감사한 거죠. 모두 함께 천국의 구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억만 번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구원은요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조차도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그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이라 할지라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의 구석진 곳이라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금, 은, 보화, 보석을 전부 모아서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대금으로 천국에 구석이라도 주오니까 조금 나에게 그 천국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우리의 이 머리로는 그 크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는 일부터 그리고 지옥의 고통, 그것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어찌하여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단 하루 금식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고 밥 한 톨도 먹을 수가 없는 아예 먹을 것이 존재조차 않는 곳인데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마치 금식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3일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아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왜 억지로 3일 금식을 시키지? 단 하루조차도 금식한 적이 없는 사람은 3일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 아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아 저 신 목사는 사랑이라고 눈곱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목사구나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옥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어찌 견디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굶주림 속에서 어찌 영원토록 참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조차도 못 참는데 기도회 때에도요 2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눈앞에 마실 게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조차도요. 물 한 잔이라도 없으면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단 2시간이라 할지라도 목을 축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그런 결심과 각오를 어쩌면 그렇게 잘도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은요 한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90세가 지나도 계속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체 만족한 젊음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런 힘이 넘쳐나서 어디로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디스코텍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침이 될 때까지 마시면서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찌 천국의 입구에라도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허락되어지지도 않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에 깨달으시길 믿으시기를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요 영원한 운명을 앞으로 틀림없는 것으로서 생명 있는 것으로서 견고한 것으로서 굶주림과 갈급하면서 모든 추위와 더위로부터도 자유로워져서 진실로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것 이상의 평안과 평화와 살기 좋은 그와 같은 곳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거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처음에 마음 안에만 있었던 단계가 아니라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목사님이 일주일이 지나기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변했을까? 물론 지난주 모두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칠 때까지. 다른 설교를 들을 그런 입장이 아닐 겁니다. 이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칠 때까지 이와 같은 설교는 정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화를 내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하여 마지막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죄 짓는 삶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평화다, 평화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평화다, 평화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눈 감아주고 한다면 그것은 버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순간은 벌써 버림받았던지 아니면 이미 천국에 들어갔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말입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갈급한지,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배에 단 한 시간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못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꼬집어주지 않는다면 안 되죠. 잘못된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꼬집어주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회개 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많이 기도하는 교회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많이 기도하는 교회 가면 내 사업이 번창하겠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조금 몸이 안 좋지만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니까 기도받으면 나을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들으면 길이 열리는 것은 있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난 들으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믿음도 가지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가게가 번창하겠지, 병이 낫겠지라는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것을 나에게 구한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면전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각오를 하신 분이 그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침례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4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저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중노동에 처했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서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그와 같은 힘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자연히 저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400년 전의 이야기를, 4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낸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요.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여러분 하늘을 향해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는,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는, 가족도 친구도 의지할 만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아 더 이상 이것은 나를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내려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일푼이 되어서 어떠한 것에도 또 어떠한 누군가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속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찬스인 것임을 믿으셔서요. 이와 같은 그런 험한 상황 환경이 되면 환경이 될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신다면 일찍이 그 전까지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불가사의한 모양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에집트까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징조, 기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을 보이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고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광야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반석을 치니까요.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대량의 물이 흘러서 약 2-300만 명이 함께 마시고 씻어도 가축에게까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가는 곳곳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광야이니까요. 마실 것은 이렇게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말입니다. 밭도 없고 논도 없고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광야 사막에서 풀 한 포기라도 나면 먹고 싶을 정도로 즉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그와 같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식물을 가지고 시장길을 면했죠. 그것도 40년 동안. 할렐루야. 여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역사를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구름과 바다 사이를 건너면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삶 전체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마귀의 노예처럼 살았지만은 그와 같은 운명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국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바꾸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밥테스마 즉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할렐루야. 바다를 건너갈 때 다 장사 지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바꿔 나아간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본 기적, 그 기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생활의 면을 보면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 아무런 변함 없이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와 같은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죄를 짓는 삶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것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시대들이 또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또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저들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의 방식은 바꾸려 하지 않은 채 애굽을 사모하였고 그리워하였고 애굽에서 즐기고 누렸었던 영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생활이었지만 육신을 위하여서 필요한 삶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예전처럼 구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고 그것을 그리워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 삶에 대한 불편함을 불평하였고 불만을 말하였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그런 생활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죠.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 40년 계속되어져도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맺었던 믿음의 열매는 가나안 땅에 즉 천국을 상징하는 곳 가나안이라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저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민족과 열방들 앞에서도 상징적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렇지만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마치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한 대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컸던 교회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행위 처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시는 마지막의 경고를 들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실행하고자 하셨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아직도 잘났다. 아직도 우리는 옳다. 우리는 섰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사도 요한과 같은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듣고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저들은 경고의 말씀조차 듣지 못한 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세상을 먼저 한 발자국 보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에 우리는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분, 감정, 생각 혹은 관련적인, 연관적인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믿음을 설교를 들었더라면 일주일 동안에 열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죄를 계속 회개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죄가 내 안에 있었을까,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적받았으면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사람들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 시간을 늘리든지 금식 시간을 늘리든지 혹은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피곤해질 정도로 읽는다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받은 소망조차도 전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취하고는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경외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을 달성시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이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며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대로 떠내려가서 마침내는 지옥의 구렁텅이 마대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함께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행위와 생활로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예배에 실족해서 예배에 참가해서 아멘 한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적이 바뀌는 이야기이니까요. 국적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 적이 없어서 이런 말 들으면 어색하시죠? 예수님을 내 남자친구보다 내 여자친구보다 저 돈보다도 더 사랑한 적이 있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남자친구 이상으로 여자친구 이상으로 돈 이상으로 저금통장 이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라 아 손 드셨는데요 이 손이 넘쳐나서 올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도전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기를 오늘 바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면은요 아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소리가 아마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다. 저의 사모님이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처음에 목사가 목사님이요 당신은 두 번째고 예수님이 제일 좋다라고 했을 때 아 괘씸하다 내가 혼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두 번째라고 얘기하지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내가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만일 사모님의 믿음이 바뀌어서 당신은 첫 번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좋아라고 하면 내 목회할 때 큰일 나겠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이 눈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이 눈이 눈물의 근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눈이 말입니다. 이 눈물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량의 눈물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이런 눈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로 억지로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죠. 자연히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주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면 불꽃이 튀깁니다. 스파크가 터집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눈물이 온 육신 안의 수분이 전부 다 눈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부족할 정도로 노아호수 시대 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이 모든 땅을 가라앉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우주 건너편으로부터도 그 신비한 우주의 외벽에 그 문이 열려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궁창의 심연의 문이 열려서 궁창의 심연의 문이 열려서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셔서 무슨 일인 말인지 모르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를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영의 양식 이렇게 받았으니 감사하다 해야죠. 우린 육의 양식을 많이 받으면 감사하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신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뻔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이 일본말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설교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본말을 모르니까 일본어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법칙이, 모든 일엔 다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얼굴로 지금 저를 보시는데, 자, 그런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러나 누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난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다, 내 아이를 낳아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이고 곤란하네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 잘 모르시겠군요. 정말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시군요. 아니 전혀 없으십니까? 예수마 또 코인이 어찌를 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자녀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걸 아니까, 이 사랑이 전 인류에게 향해진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요나라,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다시 또 전화해서 연인들이 속삭이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해준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내일 헤어지고 내일 만날 때까지 그 전화 한 통하다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불이 타오릅니다. 이것은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님과 완벽한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에 빠졌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적당히 기도하세요 해도 열심히 예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 데려오지 말아라라고 해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100% 사랑에 빠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예수님과 평행선을 걷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평행선으로, 만나는 지점이 없죠. 평행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대답해 주세요. 평소 때는 조금 나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은난 자매님은요,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번, 자, 그럼 먼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 자신의 여러분들의 자녀라도 좋으니까 누군가를 한번 타오르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을 게헨나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게헨나란 무엇이었느냐면은 예루살렘 도시의 성 외곽에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나요?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있죠. 지금은 훌륭한 공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한국도요 상암동 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다 떠올렸습니다. 게헨나라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게헨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에 예루살렘 온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지옥, 지옥 해도 아무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저 게헨나를 통해 설명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새해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에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데요. 사랑이란 이렇습니다. 헤어져도 또다시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고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져도 내일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전화해서 음성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러나 목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아쉬워서 끊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전화비가 20만 원이 나와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내일 걱정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사랑하는 내 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타오르는 마음 이런 마음을요 제어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과 이와 같은 사랑의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버려라 하면 아멘. 너의 인생의 모든 계획의 길을 버려라 그래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왜 힘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즉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아멘할 수 있죠. 아유 힘들어요 라고 왜 한탄하십니까? 아직 예수님과 100% 사랑에 빠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내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인생이. 나영 전도사가 엊그제 우에노 공원에서 설교를 했다는데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느라고 듣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자, 서력, 여러분 서기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서기 1년, 서기 2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서기라고 말하고요. 중국 공산당도 역사를 얘기할 때 서기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출발이, 인생의 모든 출발이, 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출발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직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내 잘난 멋에 어디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아직 출발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주말이 아니라 주 중에 첫날이지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 내 기분과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실제로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런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교회 한번 얼굴 비치고 얼굴 도장 찍어주고 마치 출근 그 타임카드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나는 자 오늘 도리를 다 지켰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출발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아직 출발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은 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죄된 나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침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 죄인 되었던 나의 예전 모습을 묻어버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게 침례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분 나빠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를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딨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묻고 난 다음부터가 진정한 예수님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과학자였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미녀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저 지옥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된 삶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 죄된 내가 머리를 치켜 세운 일이 없도록 그것을 장사 지내고 옛날의 과거의 나 하고는 사요나라 바이바이 하고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는 그렇게 과거의 나를 장사 지내고요.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연합한 자로서 나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 다시 세상의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쥔 자가 낫을 쥔 자가 뒤를 돌아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낫을 들었다면은 전진하면서 풀을 베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그재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전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공가이가 사이고다 또 못되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자기의 양심에 손을 얹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았는지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이 어느 쪽이 우선이었는지 나의 집에 가는 것이 더 빨랐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지갑에 구멍을 뚫으신다 하셨습니다. 좀 먹게 하여서 아무리 넣고 넣어도 어느샌가 다 세어버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황충을 먹게 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가는 게 빠른 자. 즉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인도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과거의 그 죄된 삶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망해버린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요, 죄 짓던 과거의 나하고는 인연을 끊는 일입니다. 인연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인연을 맺는 일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생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쓰러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듣고 보고 그래야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죄로부터 떠나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묵묵하게 지옥을 향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은요, 실제로 결과가 그것도 영원토록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는 순간은 더 이상 뒤집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고 둘이라도 좋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죄된 나,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나, 세상과 벗된 그런 나는 이제 버리겠다. 과거의 나하고는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결단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죄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가증한 자다라고 할 겁니다. 내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는지 너는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생활 속에서 바꿔 나아가고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은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지옥으로 갈 나의 운명이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운명으로 바뀌는 결과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 진정한 침례이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요, 조갑진 교수에게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6년 동안 똑같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했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고 해도 결과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을 잃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6년 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죄를 회개하는 일만 하셨답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을 6년이나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게 되었고 들리지 않았었던 예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입술을 열면 항상 의로운 이야기만 하신답니다. 항상 의로운 이야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목회를 하긴 하는데 성도는 30명도 안 된답니다. 긴 시간 목회를 하였는데 그런데 옳은 이야기만 하신답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만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신자들이 이렇게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더니 열두 제자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갔지요. 예수께서 한탄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모두가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리하여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 말해주었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지요. 왜냐? 베드로도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직 그 당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지만요. 아무런 일이 없으면 예수를 순종하지만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예수를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 또한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그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이전에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힘만으로는요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예수를 믿지만 기분과 감정으로는 타오르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환란이 닥치면 어쩔 수 없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하여 배신하고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의 마음은요 금방 바뀌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또 변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한계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결심을 해도 다시 또 마음이 금세 바뀌는 것은 이것은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쁜 게 아니라 약해서 졌다 할지라도 약해서 자 그럼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구하려 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채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상태에서 망하건 연약한 상태에서 망하건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망한 것에는 틀림이 없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저 실로암 탑. 자,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때 그 탑에 실로암 탑이 쓰러질 때 18명이 깔려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예수께서 들으셨을 때 이것을 비유로서 예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저 실로암 탑이 쓰러져 18명이 죽었지만 저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저들의 죄가 더 깊기 때문에 저들만이 저렇게 실로암 탑에 깔려서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너희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악한 것과 약한 것은 그 결과는 자 악한 것의 결과는 죄, 약한 것의 결과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래도 똑같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약해요 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를 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몰랐던 것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자연히 이해되는 일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는 이해되지,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했지만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나서 깨달은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몰라도 믿고 아무튼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야면 자연히 이해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초신자 교육이고 뭐가 초신자를 위한 설교입니까? 사람의 기분과 감정과 연약함에 맞춰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처음부터 가지고 빨리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요 단 3일 만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에서부터 전도자가로 바뀌었지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덧붙여진 사람이지만 그는 애초부터 열두 제자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나중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열두 제자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깊은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초신자예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늦게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우리 잘못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약하니까 하고 응석 부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응석 부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늦게 예수님 앞에 왔다면 늦게 온 만큼 빨리 만회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선두에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먼저 된 많은 자들이 게을리하다가 나중 된 자가 되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된 자가 된다. 이와 같은 법칙이 응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연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의 그 강함을 우리에게 거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당신의 능력을 거저 주시겠노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강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나중된 자랄지라도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인 겁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결과, 결과로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체가 앞으로 믿음의 그 모양으로 우리의 눈앞에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으로 생활을 보내며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도망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될 때 힘이 듭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깊이 기도하여 어떤 게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위하여서 앞으로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며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으로 바꿔야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믿음의 생활과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은 지금까지의 일주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은 정말 어찌하면 될까 고민하고 실제로 내 믿음을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 구하십시오. 지금은요 정말로 단단한 것을 전하여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어찌하면 더 단단한 것을 먹고 취하여 어찌하면 더 단단한 믿음에 설 수 있고 어찌하면 주께서 오실 때 같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주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아멘해야 할 때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아싫어, 아, 듣기 어려운 말만 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은요 내 소속을 마귀에게 바꾸는 일입니다. 모처럼 세례받고 모처럼 침례받고 왜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요 마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들 시험 들면 다시 마귀의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제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